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사이클을 보면 장비별로 CNC 시스템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CNC 장비별 사이클 기능이 사이클 기능 포맷 양식이 애매 다릅니다.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적은 사이클을 적은 C코드입니다. C코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G90코드. G90. G90코드는 이제 사이클 명칭이 우리가 외내경 황사 고정 사이클입니다. 외내경 황사 고정 사이클. G90은 외내경 황사 고정 사이클입니다. 예. 외경 내경 황사 가르쳤습니다. 황사. 오늘 그냥 두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두 가지 패턴. 평행. 두 가지 패턴이 평행을 갈 것이냐, 대파를 갈 것이냐, 대파를 강화할 것이냐, 평행으로 강화할 것이냐, 대파를 강화할 것이냐, 그두 개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 장비가 우리가 야스닥, 일제 야스닥하고, 그다음에 삼성 항공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SNC 31이라는 93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화락 6T 아주 옛날에 뭐 6T 11T 이는 뭐 화락이 뭐 화락은 화락인데 6T 11T 뭐 운이 있고 그다음에 화락 우리 옷에 쓰는 화락 뭐 0ATB 0ATC 뭐 0ATD 하는 그런 뭐 T는 사실 이는 기종이 안 되세요. 이런 기종 그다음에 비전 380 비전 380은 옛날 대우중공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요거는 한국 산전이, 옛날에 한국 산전 시스템이 없어지고 단종되면서 비전 380 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요것도 단종됐어요. 예, 야스닥도 단종됐고, 이게 다 단종됐습니다. 야스닥, SNC 32. 왜 단종되냐면, 뭐, 그만큼 수요자가 없으니까, 뭐야, 단종되는 거예요. 안 사니까. 예. 그래서 G90 사이클이 외내경 황사 고정 사이클인데 우리가 이제 평행하고 스트레이트 강화할 때는 뭐 G90에 X 얼마, Z 얼마, F 얼마 야스닥이나 뭐 야스닥이든 SH32든 뭐 6T, 7T는 맨날 G90 X 얼마, Z 얼마, F 얼마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럼 평행 나사니까 X 얼마, Z 얼마, F 그러면 평행으로 화락도 똑같아요, 화락도. 화락도 요거는 맨날 G90에 X 얼마, Z 얼마, F 얼마, 맨날 요렇게 씁니다. F, EUV 얼마. 그럼 비전 380도 똑같아요. G90에 X 얼마, Z 얼마, F 얼마. 요거는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G90에 테이퍼, 외내경 황사 고정 사이클에 테이퍼 넘어갈 때는 화락이 야수다. SNC32, UT, 11T는 G90, X 얼마, Z 얼마, I 얼마. 요거는 I라고 맞춥니다, 우리가. I. I 얼마, I 기울기. 기울기면 기울기. I 얼마, F 얼마. 이런 식으로. 화락은, 신기종 화락은 G90에 X 얼마, Z 얼마, I 대신 요거는 R 얼마. 기울기 R. 다르죠? 요 장비는 I라고 맞추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R 씁니다, R. R. 예. 그러면 비전 380도 G90 X 얼마 Z 얼마 I 맞추실 거예요. I 아닌데 I 맞추실 겁니다. I F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 R 값을 주거나 I 값을 주면은 테이프가 옵니다. 테이프하고 사이클 G90 사이클은 오늘 사이클이고 그러면 G94 이거는 단면 황사 고정 사이클입니다. 단면 황사 단면 넘어가는 거 단면식으로 G90은 요렇게 외경을 요렇게 치지만은 G94는 이런 식으로 꺾어내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꺾어낸 거예요. 남면 강화 하면서 이렇게 형태를 내는 거예요. 예, 요거는 맨날 평행하고 대파가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평행은 맨 G94 X 얼마, Z 얼마, F 얼마 요런 식으로 야신하게 야신하기라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화락은
지구유사 S 얼마 제때를 많이 보면 똑같아요. 예. 이 평행은 다 똑같아요. 피저스 380도 지구유사 S 얼마 제때를 많이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대파에서, 어떤 태파에서 아니면 태파에서. 태파에서 야스닥하고 SNC32는 지구유사 S 얼마 제때를 많이 K를 한번 써요. K를 한번. K. 아셨습니까? K. 야는. 그 다음에 화락은 지구유사 S 얼마 제때를 많이 R 씨가 R. R. 아, 안 씁니다. 예. 다르죠? 여기 K수가 안 쓰고, 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피저스 380은 맨날 안 씁니다. 예. 그럼, G92 나사 사이클에서는, G92 나사 고정 사이클입니다. 나사 고정 사이클. G92는, 어떤 평행나사가 있고, 대파나사가 있죠. 평행나사, 대파나사가 있는데, 야스닥하고 SNC32, UT, CBT는, G92, S 얼마, Z 얼마, F 얼마, F 얼마. 요, P, 요, F 요거는 피치. 이렇습니다. S 얼마, Z 얼마, F 얼마. 그 다음에, 화락도 G92, S 얼마, Z 얼마, F 얼마. 똑같이요. 아, 똑같습니다, 얘는. G92, S 얼마, Z 얼마, F 얼마. 똑같이요. 대파는, 대파는 요것도 그냥 I입니다. I. I. 다르죠? I. 요거는 화락은 I. I 쓰고, I 쓰고. 나는 비저 380 요것도 I 쓰고. I. 아니지, 아니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R, 뭐, R, 아니지, 아니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네요. 내가 알기로는 I가 되어있네요. 예. R로 쓰입니다. I 있네요. 예. 그 다음에 G71. G71 사이클은 우리가 외내경 황삭 복합 반복 사이클입니다. 이름이 외내경 황삭 복합 반복 사이클. 예. 이름이 명칭이 외경이나 내경이나 황삭 복합 반복 사이클. 요거는, 야스닥은 한 줄 벗은다, 한 줄. 이날 시간에 이야기했죠. 야스닥하고 이런 거는 한 줄 벗은데, 화락은 두 줄입니다, 두 줄. 미전도 두 줄. 예, 야스닥은 C71, P 얼마, Q 얼마, U 얼마, W 얼마, D 얼마, F 얼마. 이렇습니다. P, Q, U, W, D, F. 예, D. D 여기, 여기서 여기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 D를 하는 건 요거 같아요. 예. G71, U 얼마, R 얼마. R 하면 여기 맨날 뒤에 똑같아요. 예. G71, P, Q, U, W, F. 이렇게. 이렇게. 다르죠? 한 줄로. 요는 요 똑같이. 두 줄. 그 다음에 72 사이클은 단면 황사 복합 반복 사이클입니다. 명칭이 단면 황사 복합 반복 사이클. 야도 야스닥이나 SNC32 이런 거는 이런 장비는 P, Q, U, W, D. 맨날 뒤에 가면 맞습니다. 똑같이요. G. 요거는 뭐 두 줄로, 똑같은 원리로. G72, W 얼마, R 얼마, R 여기 매, 요 D입니다. 요거, 요거. 똑같이 R 얼마, 여기 여기서 D입니다. G72, P, Q, U, W, F, 요래.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G70, 요거는 우리의 정삭 사이클 아닙니까? 외내경 정삭 복합 반복 사이클.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G70에 P 얼마, Q 얼마. 요건 맨날 전개번호죠, 전개번호. 여기서 전개번호. 예. C70, P 얼마, Q 얼마. G70, P 얼마, Q 얼마. 요거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C73. 요거는, 유형, 반복, 모방. 황사, 유형, 반복, 반복 사이클입니다. 유형, 반복 사이클. 모방 사이클이에요, 모방 사이클. 원래, 주조나 단조로 인해가지고, 원래 어느 정도 형상이 있는 제품을, 강화 때는 요 G73 씁니다. 원래 형상이 있는, 페루퍼 모방 사이클입니다. 페루퍼 반복 사이클, 유형 반복 사이클. 유형 페루퍼 반복 사이클. 요거는 주조나 단조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와 있는 제품을 강화할 때 요 73 사이클 쓰겠습니다. 그때는 70 쓰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형상이 있는 것을 72 사이클 쓰면은 프로그램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바로 73 사이클 쓰면 됩니다. 요거는 한 줄로 하면은, 야스닥은 73에 P 얼마, Q 얼마, I, K, U, W, D, F. 이런 식으로. I, K. I, K, U, W, D, F. 이거 나가죠. 아시죠? 요 보면. 요 G73, U, W, R. G73, P, Q, U, W, R. 요, 하잖아요. 요 하나 두 줄도, 요 하나 한 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 할 때 별도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런 쓴다는 아시면 됩니다. G73에 P 얼마, Q 얼마, I 얼마, K 얼마, U 얼마, W 얼마, D 얼마, F 얼마, UB. 이런 식으로.
환학은 G, 7, 3, U 얼마, W 얼마, R 얼마, G, 7, 3에 P 얼마, Q 얼마, U 얼마, W 얼마, F 얼마, 이런 식으로. 예. 또 하세요. 또 하시면 이제도 또 하세요. 그 다음에 G, 7, 4, 패밀리 사이클, 요거는 G, 7, 4, 사이클로도, 외내경 항수가 할 수 있어요. 어, 들만 하는 게 아니라, 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터로 외내경, 아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MC 난로라든가 뭐 수지 같은 종류 원을 하면은 제로가 뭐 이따라게 유동형 칩으로 막 나가지고 막 제로가 막 바이트에 막 감길 때 투어를 막 감기면은 우리가 야급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면도 안 놓고 그럴 때 우리가 74 사이클로 제로를 딱딱 끊으면서 강화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꼭 드릴 뿐만 아니고 바이트로 외경 강우, 외내경 강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야수다하고 이런 거는, G74에 X 얼마, Z 얼마, I 얼마, K 얼마, D 얼마, F 얼마, E 얼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 야는, 화락은 G74R 얼마에 G74X 얼마, Z 얼마, P 얼마, Q 얼마, R 얼마, F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한 줄로 나야 한다예요. 이렇게. 비전, 비전은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G74, 요거, 늘마 순수 늘마 작업할 늘하고 홈 작업할 때는 늘로 궁금할 때나 홈 작업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야수락은 G74에 Z 얼마, K 얼마, E 얼마, F 얼마 이렇게. 그런데 환학은 G74R 얼마, G74Z 얼마, Q 얼마, F 얼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이렇게 드릴 늘이나 홈 작업할 때. 그다음에 비전은 똑같습니다. 비전은 요 환학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G75 외경 그루브, 외내경 그루브, 외내경 그루브 하는 사이클은 이렇게 했습니다. 야수락은 G75에 S 얼마, Z 얼마, I 얼마, K 얼마, D 얼마, F 얼마, E 얼마 이렇게 씁니다. 예. 근데 환학은 G75R, R 얼마, G75 S 얼마, Z 얼마, P 얼마, Q 얼마, R 얼마, F 얼마 이거 두 줄로 쓰죠. 예. 비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G76 나사 반복 사이클 요거는 테이프 나사와 평행 나사 했죠. 자, 비전은 야수락은 테이프 나사는 G76 S 얼마 Z 얼마 I 얼마 K 얼마 D 얼마 F 얼마 A 얼마 요거 A는 깎음이 깎고 A 얼마 이러시죠. 평행은 G76에 S 얼마 Z 얼마 K 얼마 D 얼마 F 얼마 A 얼마 이러시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평행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 여기 이제 기울기입니다. 근데, 환학은, 평행은 G76에 P, 00, P,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네모, 네모, Q 얼마, R 얼마, G76, S 얼마, Z 얼마, R 얼마, R 얼마, P 얼마, Q 얼마, F 얼마. 이거 아니십니까? 테이퍼 나사는. 예, 똑같습니다. 평행나사는 G76, P 얼마, P, 0000, P00, 세모, 세모, 00, QR, G76, S 얼마, Z 얼마, P 얼마, Q 얼마, F 얼마. 알바 빼면 되죠. 평행은. 평행은 알바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CNC 장비별로, 장비마다 보면은, 요 사이클은 주로 방식이 달라요. 환학은 두 줄, 비전은 두 줄인데, 야수다이라든가 옛날 장비들은 한 줄로, 한 줄로. 교과서에 보면은, 아주 옛날 책 보면은, 여러분 한 줄로 했어요. 한 줄로. 요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요 설명을 한 줄로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도 옛날 기계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요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했는 사이클을, 이때까지 했는 사이클 공부했는 것을, CNC 장비별로 사이클 기능을, 사이클 기능 포맷 양식을, 형태를,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NC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나는 아주 옛날 장비를 가지고 야수닥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시나 요, 새로, CNC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시스템이 요새 시스템이 아니고, 옛날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너 이래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래 하려고 하면 또 마찰,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옛날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쓰신 분들 있으면 요거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사이클을
장비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CNC를 배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